종가공략주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공개해 주십시오. 아,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초정량 금형 및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 영역 기업으로서 반도체 장비, 태양광, LED, PCB, 솔라 장비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이 동사를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꾸준한 수주 진행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올해 서버 수요 재개와 5G 스마트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네, DRAM 재고 정상화, 가격 상승에도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1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자동화 수축 구축 계약, 그리고 중국 화천과기와의 41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계약 등 다수의 수주 계약 체결로 인하여 앞으로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 점과 재고자산 정리 등으로 인하여 순현금 흐름이 증가한 점을 보았을 때도 긍정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자산 소각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약 572만 주, 금액적으로는 약 400억 원 규모를 소각 결정한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기관의 소각 상승 추세에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하단 부분에 여기가 기관 부분인데요. 최근 부분만 봤을 때도 빨간색이 좀 더 우수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반등 기조가 맞이하는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매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매매 동향 같은 경우도 기관, 금투,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등 이런 부분들이 지수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면서 긍정적으로 수급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8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눌린 점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반등 기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잠시 눌러줬다라는 점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에 이어지는 것들은 지금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여기 전환된 게 있죠.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주목 흐름을 잠깐 좀 확인해보겠는데요. 이전에 17년도 11월경에 13,800원대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어느 조정폭을 맞이하면서 잠깐 반등 띄워줬지만 다시 또 내려준 부분들이 보여졌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16년도 10월경입니다. 16년도경 이런 주가의 흐름대와 그리고 이전 현재 어느 정도 시점 봤을 때 이 시점상에서 작년 말에 어느 정도 그때 기점을 딛고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지금 추가 탄력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최고점에 경신했던 부분 때보다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점 상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가는 1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대로 보시면서 대응 수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가공략주 한미반도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한정민 팀장과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눠봤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결국 중국 증시가 7%대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루 만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특히 중국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장중 7원 넘게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오늘 하루 종일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은 특히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주 급락했던 그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오늘 장이었는데요. 마감가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85%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157선까지 뛰어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장중 5일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전장에서는 오늘 60일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장중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2%까지 오름세를 키워가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나왔고요. 막판 들어서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 660선까지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모두 이탈이 됐다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2%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종 종가가 661.23포인트에 형성이 됐고요. 환시장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갑자기 원달러 환율 이제 내려가는 모습,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0.68% 정도 내려갑니다. 7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186원 90전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119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도 1.3%까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2782선까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항셍도 급격하게 안정세 찾고 있습니다. 1.1%의 오름세입니다. 26,657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시 한번 23,000엔선을 회복을 하면서 오늘장 조금 전 마감을 지었습니다. 0.4% 정도 오름세를 주면서 23,084엔대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어제와는 달리 오늘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보시죠.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압도적이고요. 모든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빨간불을 켜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살짝 불안불안했던 셀트리온마저 막판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거의 3% 가까운 오름세를 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오늘 5일선을 회복해주고요. 장중 오늘 20일선까지 회복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59,000원까지 뛰어 오르면서 21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58,9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최근 살짝 고점에서 쉬어가던 삼성바이오도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492,500원까지 뛰어 오르면서 50만원 선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전장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 켜냅니다. 1.6%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장에 아무래도 주인공은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6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8%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보시죠. 역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셀트리온이 조금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주에 이어서 헬스케어도 장중 내내 좀 파란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뉴스가 들어오는 건 없는데 수급상에 뭐 문제가 조금 있는 걸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파란불 좀 강하게 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1.2% 정도 내림세를 주면서 55,300원까지 이틀 연속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투심이 괜찮습니다. HLB도 2.4% 정도 오름세 보였고요. 컨텐츠 쪽으로도 매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CENM이 4.6%까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5G KMW도 오늘은 반등 나옵니다. 3% 가까운 오름세 주면서 53,6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오늘장에 좀 키플레이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의 고공행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780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도 있고요. 여기에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뭐 LG화학이 8.4% 급등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LG화학의 직전 고점이 40만 원 선인데요. 이제 앞자리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을지도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SKC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8% 급등, SKC도 7.6%까지 급등을 하면서 대형주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3.9% 오름세, 52,3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그 밑에도 뭐 두산솔루스,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기가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ESS 쪽도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P&E 솔루션
솔루션, 엠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ESS 쪽도 여전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플러스가 8.5%까지 급등입니다. 22,85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기차면은 MLCC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섹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입니다. 7.2%까지 급등이고요. 13만 4천 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삼화전자와 삼화전기 쪽으로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붙는 모습인데요. 삼화전자는 오전장에 VR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윗골이 살짝 달면서 거래 마쳤네요. 22% 급등입니다. 3,3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화전기도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센트럴모터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오전장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음봉으로 바뀌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9% 가까운 오름세 41,45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LCC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ASS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진그룹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시 정도쯤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2시에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뉴스 가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조현아 부사장이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달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부사장의 전쟁이 조금 더 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맞춰서 여전히 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점검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가 20% 급등이고요. 한진칼 우선주도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진칼도 3.7%까지 오름세, 그리고 대한항공도 6.6%까지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 전반적으로 한진과의 전쟁이 커질 때마다 대한항공 그룹주, 한진칼 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마주 두 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세만 간단하게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정치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들은 여전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현이 다시 한번 상한가 치고 올라갑니다. 4,225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부방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테마주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9.3% 급등, 2,63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모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10%대 내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까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관련주, 소독제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한가 근처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20%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마스크 관련주, 백신 관련주 쪽으로 여전히 매기는 조금은 살아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 어제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추가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생명과학 20% 올라갔다라는 점, 시세가 이렇게 반전되고 있다,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매매 동향까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4,866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입니다. 기관 홀로 7,000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그 비슷한 물량을 개인들이 사들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